세트를 네 우리 대장가요? 네 대장가요? 특대로. 아, 네 특대로. 아, 저는 그 김대희 씨가 뿌린 족발을 한 10가구 정도를 선정해서 제가 직접 가서 나눠드리겠습니다. 아, 직접 배달해드리네. 직접이 안 돼. 저는 이게 초대박이 난다면 개그맨을 그만두겠습니다. 네? 이미 그만두셨어요. 왜냐면 예, 이미 그만뒀기 때문에 또 N분의 수익이 있다고 하니까 아, 네. 예, 그걸로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으면 예, 그만두도록. 초대박이라는 건 네. 어느 정도까지? 아, 저는 이 개그 판타지가 초대박이 난다면 네. 유저분 중에 다운로드 받은 유저분 중에 한 분과 사귀겠습니다. 그분이 원해야 되는 거잖아요. 어쨌든 네. 사귀겠습니다. 네, 일단은 뭐 정말 우리 개판이 초대박이 난다면은 네. 이 게임을 하는 유저분을 10분을 뽑아서 네, 10분. 그분들이 필요하시는 경사에 무료로 가서 10분에게. 아, 그거 굉장히 쏠쏠하네요. 네. 네. 10분에게. 뭐 돌잔치든 뭐 역식이든 초대박이 나면요. 초대박이 나면 아, 10분, 10분. 무료. 초상집도 가나요? 아니, 경사라고 했잖아요. 잡아 드라마. 경사라고 했지 내가 경주사라고. 아까 초대박이 한강에서. 네. 네, 한강에서. 아마 한 달이면 좀 추울 거예요. 네, 추울겠네요. 11월. 옷을 벗고, 저는 옷을 잘 벗으니까. 어디까지 벗으실 건가요? 예, 네, 팬티만 입고. 네, 팬티만 입고. 뭔 입수야. 위험해. 아, 법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거기서 밥을 퍼드리겠습니다. 밥을 퍼주신다고요? 네, 불우한 사람들에게. 밥만? 네. 밥만? 아니, 우리 그냥 다운로드 받으신 유저분들. 네네네. 한 2-3시간 가량 계속해서 밥을 거기서 퍼줄게요. 2-3시간 가량, 네. 네. 구체적으로.